사실 데뷔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저의 의지보다 부모님이 제 길을 좀 빨리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부모님에 의해서 제 길을 빨리 찾은 것 같아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후에는 그냥 배우는 무조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양한 시도를 좀 새로 할 수 있는 나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자기에 대한 책임감도 더 많이 생기고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편한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고 반대로 또 동종 업계에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면서도 나와는 또 이런 부분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제 자신을 매일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특히나 팬들은 어디까지 알고 어떤 환상을 갖고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뭔가 팬들이 저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것보다 옆집 동생? 아니면 옆집 오빠?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연령대 높으신 팬들에게 뭔가 윗집에 혼자 사는 총각 정도의 아주 그 친근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혼자서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서울부터 춘천, 원주, 그리고 다시 서울까지 이렇게 해서 250km 정도로 혼자 음악을 좀 많이 챙겨서 차 안에서 혼자 드라이브를 좀 다녀오고 하고 최근에 빠진 건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 장비를 모두 다 사놨고 한 번도 못하지 다 사서 집에서 그냥 그 냄비에 라면 끓여먹고 의외로 되게 평범한, 안 그럴 것 같죠? 정말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 있잖아요. 중학교 동창들. 그런 친구들하고 가서 어젯밤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좀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사이코. 예상치 못한 바보짓을 좀 많이 해서 그런 별명을 듣는 게 사실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뭔가 평범해 보이지 않지만 아시아 프린스도 마찬가지지만 사이코라는 별명은 정말로 저랑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